희빈 장씨는 일개 여종에 지나지 않았지만 숙종의 아들을 낳아 국모인 왕후가 되었습니다. 왕비가 되자 오빠 장희제와 함께 주위 사람들에게 권세를 휘두르는 맛에 점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숙종은 왕비가 되고 나서 태도가 달라지는 희빈 장씨를 보고 마음이 서서히 멀어져 갑니다. 한편 그녀는 지위를 잃지 않으려고 숙종을 치마폭에 휘감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숙빈 최씨로부터 연인군을 얻은 후에 숙종의 사랑은 급격히 식어가고 이를 눈치챈 희빈 장씨의 마음은 너무나 쓰라렸습니다. 인현왕후는 폐위 기간 중 심적 고통이 너무 컸었는지 복위 후 얼마 안 되어 사망합니다. 인현왕후 죽음 뒤에 희빈 장씨의 질투와 모해를 도모했다는 물증이 발견되어 결국 숙종으로부터 자진하라는 명을 받게 됩니다. 끝내 희빈 장씨도 같은 해에 43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희빈 장씨의 대빈묘입니다. 숙종 12년에 후궁이 되어 숙종 14년에 왕자 윤을 숙종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숙종은 왕자 윤을 세자로 밀어 당시 반대하는 세력인 서인들을 몰아내는 데 이용하게 됩니다. 바로 기사환국이었지요. 장씨를 희빈으로 올리고 결국 인현왕후를 폐위한 다음 왕비로 책봉하였습니다. 희빈 장씨는 숙종 27년에 인현왕후를 무고한죄로 사약을 받아 세상을 하직하게 됩니다. 경기도 광주에 안치되었다가 최근 1969년 이 서울흥으로 이장되었습니다.